함안군 보건소 치매안 심센터에서는 치매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매주 목요일 총 12회기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대산면 소재 안단태 교육치유농장에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야외 치유 프로그램은 지역의 농업과 농촌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, 정서, 심리 등 전체적인 인지기능 개선 및 삶의 질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 군은 가야읍, 칠원읍, 군북면 3개 권역의 치매안 심센터를 두고 있으며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사업, 치매 조기 검진 사업, 치매 환자 쉼터 및 가족 카페 운영,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.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안단태 교육치유농장은 대산면에 위치한 옛 대산초등학교를 교육치유농장과 갤러리 등을 갖춘 지역문화센터로 탈바꿈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 농촌진흥청과 연계해 효과가 입증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쉼터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도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함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신동화 방송 함안 이신동 기자입니다.